안 드시거든요. 진짜 안 드세요. 살 뺀다 그랬잖아. 먹는 걸 못한다고? 근데 그렇게 살 뜬다고? 또 뭐 먹자고 안 하겠지? 무슨 말이야? 이게 무슨 얘기죠? 왜 밥을 못 먹어? 저희랑 같이 스케줄을 하시면서 뭘 잘 안 드시거든요. 거짓말. 농담이 과하시네. TV로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. 8년을 다녔는데 일 끝나고 우리 뭐 좀 먹고 들어갈래? 했던 게 열 손가락 안에 꼽는. 어머 어머. 진짜요? 아, 늘 회식일 것 같은데. 근데 어? 옷 사이즈가 자꾸 나날이 늘어가셔서. 어떻게 해야 돼? 아 말랐었네. 늘 공복인데 왜? 그거를 조금 파헤쳐 보고자. 오늘 전참시에서 꼭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처럼 된 거죠?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. 3번이 됐는데 지금. 순환이 안 되시나? 나오세요.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나오시라고. 아이고 너무 슬퍼. 자세가 없고. 어머 아프고. 아 이거 되게 안전한 거. 아 그래요? 아 더워. 왜 아니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아프잖아요. 울겠어, 울겠어. 네. 몇 시간 잔 거예요? 아, 그래. 보통 막 한 8시간 이상씩은 자니까. 오 마이 갓. 되게 많이 자는 건데. 그렇게 안 자요? 8시간이요? 다들 수능 봐요? 왜 이렇게 잠을 안 자요? 어, 뭐 드실 거 잤나? 뭐야? 다 먹네. 아, 계란이야. 저 전화하자마자 먹어야 돼. 건강은 끔찍하게 챙깁니다. 아, 야들. 내가 그래. 잠깐만. 오빠랑 되게 비슷한 게 저도 막 선입견이 있다니까. 일어나자마자 밥 안 먹고 커피를 마셔요.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. 누가 누구 건강을 얘기해. 어, 발바닥 뭐야? 오 마이 갓. 건강에 안 좋아요. 아유, 일찍 일어났네. 나 이거 다큐멘터리 곰에서 본 것 같은데. 뒤뚱뒤뚱 불안한 모습. 한눈에도 몸이 많이 상한 모습입니다. 다시 눕네. 아 진짜 곰도 아니고 말도 안 하고 왜 이러고 어슬렁거리기만 해. 나 봤다니까요 지금 다큐멘터리 곰에서. 침대 사이즈 뭐예요? 왜 이렇게 작아 보여? 퀸인데. 아, 퀸이에요? 네 이게 퀸인데. 오 마이 갓! 아, 네. 난 싱글인 줄 알았네. 한 번에 먹을 때 많이 먹나? 나는 8년을 알고 지내도 모르겠어. 가끔 그 얘기 하세요. 뭔데? 귀찮대요. 귀찮대요. 먹는 게? 네. 먹는 게 귀찮다고? 먹는 게 귀찮다고? 먹는 게 귀찮다고? 왜 살이 찔까? 이렇게 안 먹는데? 난 진짜 귀찮아서 안 먹을 때는 있어. 그리고 난 혼자 먹기 싫어서 좀 잘 안 먹어. 근데 오빠는? 그렇게 안 먹는데? 왜? 와, 화가 많이 나셨네. 저건 저도 잘 모르겠어. 전삼 씨가 약간 추리 프로그램이겠네? 스페셜 프로 같아, 약간. 오셔. 아 이거 신비하다. 많이 안 먹어요? 하, 저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다 맛있지 않니라는 질문이 좀 있어요. 억울하지.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찌면. 오빠 근데 나는 노란 거 입었으면 좋겠어. 이제 와서? 갑자기? 괜찮아. 네.
왜 옷을 통으로 입어? 뭐 왜 이렇게 갈아입는 거야? 그러니까. 이거는 안에 뭐 입어야 돼? 힌트 있어, 영찬아. 노란색 잘 어울린다. 오, 그 양말 신네요? 그럼요. 저기, 야, 잠깐만, 저기 전참치 안 하는데. 아닌 것 같아. 아, 진짜 민서가 이건 아닌 것 같아. 지금 거실이 흙밭이에요? 아니. 먼지가 좀 있어서 그래, 나 전참치 안 하는데. 아니, 인간 미스. 왜 이렇게 발이 시커멓으세요? 방송에 인식욕으로 나오는데 연애가 되겠어요? 빨리 연애하라고 했는데. 연애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. 가십시다. 좋다, 살았네. 아. 우리가 옷을 입어보기 전에 자, 사장님 저 오래간만에 뵙는 네. 것 같은데. 네네. 좀 부럼 사이즈가 좀 뿐 것 같나요? 아니면 어떻게? 작아지신 것 같아요. 작아지신 것 같아요. 작아진 것 같아요. 네. 작은 것 같잖아. 좋다. 비싸신 것 같기도 하고요. 앞쪽으로 하려고 하지 마요. 135cm. 가슴둘레가? 제가 가슴둘레지면 한 90면 나올걸요? 봐봐, 오빠 재고 나니까 줄자가 이만큼밖에 돼. 여분이 안 남아. 줄자는 작은 거 갖고 계시네요. 줄자를 이렇게 짧은 거 갖고 계시죠. 고생했어, 하루 종일. 빨리 가래. 그래, 조심히 가래. 그래, 그래. 어, 집에 안 간다. 어? 먹으러 가지? 이쪽 식당에 오는데? 혼자? 이쪽 뒤에 그 저 고깃집 많거든. 어? 와, 얘 설마해. 얘 설마해. 여봐. 그냥 편의점 잠깐 들려가지고. 편의점 음식 더 살쪄. 스모키 더 먹어. 햄버거. 여봐, 여봐, 여봐. 감잖아. 샌드위치. 지금 딱 살찌기 좋은 시간대. 김밥, 와. 여봐, 여봐. 찹밥 가야지. 아유, 여봐, 여봐. 이게 게임하면서 딱 먹기 좋잖아. 음료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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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 하나 사야 주인공 이런 데서 살찌는 거야. 사람의 음료 너무 맛있어. 이제 알았네. 아~ 여기서 이제 살찌는 거야. 시작했구나. 이러니까 흔적이 안 남지 먹은. 아이고 이거. 아우 힘들어. 아야. 몇 번 안 걸었잖아요.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내가 봐도 몇 번 안 걸었네. 이제 하나씩 먹는다. PC방이네. 이걸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몰아서 먹으니까 지금 오빠 미스터리가 풀렸다. 하루도 손에 안 보는구나. 그러니까 이걸 먹고 바로 자잖아 또. 자, 아이고. 지금 경험 금치 못하겠네요 지금. 지금 대략 계산해봐도 저거 한 4천 칼로리 넘네요. 살 뺀다 그랬잖아. 냄비가 어디 있나? 어? 라면 끓여 드시려나? 라면? 550cc 또 딱 끓이나요? 여봐, 여봐. 이럴 줄 알았어. 우와, 밥도 데펴서 라면 두 개. 여기서 끝. 다 이유가 있었어. 진짜 몰아서 드시는 거야. 요리잖아. 시방이네. 뭐랄까 이게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. 어. 근데 행복해 보이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다. 아 그쵸, 저 본인이 행복하면.